오늘 무슨 요일이죠? 금요일이요. 금요일 좋아, 최고로 좋아. 난 운동할 때 제일 멋지지. 오늘부터 열심히 할 거야. 오 좋아, 금요일 좋아. 안녕하세요. 여러분에게 바르고 정확한 몸가짐 동작을 알려드리는 운몽쌤 정주인 코치입니다. 매주 금요일 운동과 멍하기 있기를 함께하는 운몽 동작으로 여러분의 건강을 챙겨드립니다. 이번 11월 달도 함께 파이팅 하겠습니다. 아쿠아백을 양손으로 잡고 똑바로 서주세요. 한쪽 다리를 뒤로 구부려 앉음과 동시에 아쿠아백을 다리 앞으로 나온 다리 방향으로 스윙하듯이 빠르게 회전해줍니다. 물의 저항을 이겨내며 일어선 후 반대 방향으로 똑같이 합니다. 균형 감각을 기르는 데 많은 도움이 되고 엉덩이, 허리, 코어 유연성을 키우기에 좋은 운동입니다. 자신의 체중에 적당한 물의 양을 넣어주세요. 백런지 시 뒷다리 각도를 90도로 유지해주세요. 물의 저항을 조절할 수 있도록 코어 근육에 힘을 주세요. 아쿠아백 트위스트 런지 함께 하실 준비 되셨나요? 운몽의 대결 지금 시작합니다. 반갑습니다. 운몽의 대결 도전자를 만나봅니다. 먼저 자기소개와 각오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스쿼시 동호회 러브홀에서 인재 영입과 광대를 맡고 있습니다. 이번 달 참가 중에서 가장 많이 해서 상금을 받아가 꼭 그걸로 효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운동하는 동안 댓글 이벤트도 다 준비되고 있고 진행되고 있으니 제가 운동하는 동안 많은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운동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파이팅! 자, 파이팅입니다. 준비 자세 취해주시고요. 오늘 도전할 동작은 아쿠아백 트위스트 런지입니다. 주어진 시간 3분 안에 몇 번의 동작을 해낼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자, 힘드시면 쉬었다 하셔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카운트다운 지금 시작합니다. 그렇죠. 자, 백런지입니다. 발을 뒤로 빼시면서 런지 자세로 그대로 내려가셨다가 올라오시면 되는데 하체 운동, 하체에 굉장히 좋은 동작이고 그리고 그렇죠. 흔들리는 물에 내 몸이 자연스럽게 코어를 활성화해서 저항을 합니다. 그런 이제 저항을 통해서 내 몸을 강하게 만드는데 굉장히 좋은 운동입니다. 그렇죠. 자, 오늘 참가자분은 보시는 것처럼 피지컬이 굉장히 좋으세요. 그렇죠. 이 피지컬을 이용해서 오늘 엄청난 횟수를 기대하겠습니다. 계속 호흡해주시고, 자, 20개, 벌써 20개 돌파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더 빨리 하셔도 됩니다. 네. 자, 그렇죠. 자, 근데 키가 아주 크세요. 키가 크셔서 지금 조금 불리한 감은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더 빨리 하셔도 돼요. 계속 한번 가볼게요. 자, 이제 1분. 1분 지났습니다. 자, 아직 호흡이 굉장히 안정적이기 때문에 여유가 있습니다. 자, 아쿠아백은 너무 높게 안 던지셔도 돼요. 어깨 높이만큼만 던지셔도 충분합니다. 그렇죠. 계속 움직여주시고. 조심. 네, 조심. 이게, 자, 40개 돌파하셨습니다. 지금 요 백 안에 물이 들어있기 때문에 물이 계속 흔들리면서 불규칙한 이제 흔들림이 나옵니다. 그래서 내 코어가 계속 요 물에 저항을 하기 때문에 흔들림이 나오고 그 흔들림 때문에 한번 실수를 하면 바로 자세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집에서 혹시 하실 때는 뭐 가방에 그냥 뭐 백팩 같은 곳에 책을 넣고 그리고 그 책을 잡고 이렇게 흔드셔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자, 60개, 벌써 60개 돌파하셨어요. 자, 아직 여유 있어요? 자, 아직 표정에 여유가 넘칩니다. 자, 1분 동안 이제 한번 계속 달려볼게요. 그렇죠. 자, 지금 강력한 우승 후보시기 때문에, 자, 더 많이 하셔야 돼요. 아직 뒤에 또 다른 강력한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죠. 자, 호흡은 코로 마시고 입으로 뱉는다는 느낌으로 해주시면 좋고,
아쿠아 백을 앞으로 던질 때 호흡을 뱉어주시면 돼요. 내려갈 때 호흡을 마시고 앞으로 날릴 때 뱉어주세요. 자, 80개 벌써. 자, 벌써 80개 하셨어요. 이제 30초 남았습니다. 30초 동안 최대한 많이 해볼게요. 그렇죠. 자, 계속 갈 겁니다, 이제. 그렇죠, 멈추지 마세요. 더 빠르게 가겠습니다. 오케이. 자, 90개. 벌써 90개 돌파했어요. 자, 계속. 자, 이제 마지막 10초. 10초 동안 계속 최대한 많이 빠르게 볼게요. 오케이. 자, 5초 갑니다. 자, 3, 2, 1. 오케이. 자, 내려놓으시고. 네. 오늘 운동 어떠셨나요? 생각보다 많이 힘들어서 힘들긴 한데, 이렇게 좋은 기회 주신 분들과 그리고 운동을 알려주신 선생님께 감사드리며, 그리고 울산에서 스쿼시가 생각보다 많이 시도 좋습니다. 그리고 아직 많은 사람들이 스쿼시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다 같이 전국에서 제일 좋은 문수 스쿼시장으로 오셔서 다 같이 운동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번 도전자께서는 101번의 동작에 성공했습니다. 과연 다음 주 도전자가 이 기록을 깰 수 있을지, 운명의 대결은 다음 주에도 계속됩니다. 잡생각을 지우고 운동에만 집중하는 운명의 대결. 4명 이상의 모임 또는 단체 신청을 기다립니다. 매주 한 명씩 운동 기록에 도전하세요. 최고의 기록을 세운 팀원에게는 10만 원의 상금이 주어집니다. 참여 신청은 UBC 누리집 또는 052 SNS 계정을 이용해주세요. 잠깐! 처음 도전해보는 자세가 두렵다? 운동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이런 걱정은 접어두세요. 올바른 자세를 위해 전문가의 사전 지도가 이뤄집니다. 체력은 모든 일의 기초입니다. 망설이지 말고 신청해주세요.